아, 넌 코순이면서 그런 게 없냐, 왜? 혼자 오디오 채우는 맛이 있어야지 또. 감성 냄새. 아,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소리야, 감성 냄새 맡아봐. 인플라스 실망합니다.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하는 거지? 맞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청나공 국룰이야 감성 기억기억. 아, 싫어요. 김태리 전지현 한중민 소미 레츠고. 아유, 어떡하죠? 아, 나 눈 못 모으겠어. 눈 보아 줘. 지금까지 방석 냄새에 맡은 여기제이들 다 승승장구 했다. 저돼지색 배 아파서 저러는 거야. 눈 딱 감고 한번 맞자. 아, 완전 나왔다 여기. 뽀또 해줘. 뽀또. 재밌다. 왜? 아니 자꾸 이번 거 시켜. 한 번 더. 뭐 시키는데? 어, 눈 모아 달라고. 배에 풍선 들어있어요? 엄마? 아니 채팅 그대로 읽은 거예요. 밥도 먹었겠다. 오줌 좀 싸고 올게. 이건 썸네일을 둘이 같이 이렇게 눈 모으고 있는 걸로 해갖고 어 비서 컨텐츠 할까요? 뭐 이런 걸로 해서 올려놔. 네. 소미 저 방송 잠깐만 하고 있어. 빨리 와요. 어. 명이 소미요. 하트 비나트 소미. 뭘 어떻게 보도해? 요리할 줄 아는 거 있어요? 돌솥밥? 돌솥밥이요? 소미야, 호영이랑 공포 게임 어때? 키우 키우. 어, 좋죠. 좋은데. 아, 니암노. 아, 지금은 니암노. 원래는 소미인데 지금 제가 닉네임을 잠시 잘못 바꿔가지고. 네. 코트 입냄새 나. 입냄새요? 입냄새? 어, 살짝? 아, 어떻게 시청자 떨어지고 있는데? 어떡하지? 방석 똥구름내 진짜 안 맞을 거야. 아, 안 맞아요. 왜 맞아요? 소미야. 아, 네? 코영 오면 공포게임 하자. 그래봐, 키우. 왜요?
너 진짜 요리 잘해? 응. 뭐 할 줄 아는데? 무슨 내 말? 라면. 라면? 라면 잘 끓이고. 라면이랑. 라면이랑. 또. 아, 김치도 담글 줄 알아요. 김치? 네. 김치는 김장. 보통 사서 먹는 사서 먹지 않나? 아 제가 담가서 먹어요. 구라까지 마. 아 진짜로 아 김치가 깍두기다 깍두기. 깍두기를? 네. 그러면은 무 사가지고 무 이렇게 깍둑썰기 해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뭐 소금 넣어가지고 한 다음에 액젓 넣고 뭐 고춧가루 넣고 뭐 이거 저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딱 버무려갖고. 그렇죠. 오빠 해드릴게요. 안 먹고 싶어. 소미가 냄새 난데 양치하고 와. 안 먹고 싶어. 뭔 소리야? 나 방송하기 전에 이빨 닦았는데 입 냄새 나? 살짝 나는데. 아 담배 끊으면 안 돼요? 담배 냄새겠지. 아 그러니까 담배. 네. 그지 담배 냄새가 나는 거지 입 냄새가 나진 않잖아. 그게 그거 아닌가? 아니지 입 냄새는 그 똥꾸렁내가 나는 거고. 담배 냄새랑은 좀 다르지. 그러니까 하수구 냄새 났어요. 아따 씨. 그게 입 냄새지. 가지가지 한다 진짜. 입 냄새 안 나는 거 내가 알아 내가. 난 사람이랑 얘기할 때도 내가 입 냄새 날 것 같다 입 냄새 농도를 체크를 해. 아 진짜요? 그럼. 아 해봐요. 아 해봐? 진짜로? 안 나네? 거봐 안 나잖아. 졸라 오버하네. 아 진짜 안 나요. 예. 네. 진짜 안 나네. 그럼 보통 몇 시에 자냐? 밤새 동안 그러면은 거의 뭐 네가 방송을 막 8시에 켜갖고 보통 몇 시간에 뭐 두세 시간 하니? 2시간? 거봐 여러분들 내 방송시간이 존나 해자야. 나 매일같이 7시간 한단 말이야 나는. 아니 저도 원래 6시간 했는데 이번 달만 그렇게 했어요. 2시간씩 이번 달만? 네. 2시간씩 방송하고 끄면 방송 한 맛이 나나? 나는 기본 저기 뭐야 오프닝만 한 2시간 갈기는데. 그래 스케줄 있어가지고. 무슨 스케줄? 이번 달에 좀 남자 생겼구나. 아, 남자 없어요. 어? 남자 없어요. 남자 없어? 네. 하긴 남자 있으면 이 시간에 오지도 않겠지. 그러니까. 너 이상형이 뭐였더라? 이상형이요? 이상형 자상한. 자상하고. 저만 봐주고. 너만 봐주고. 그리고. 자상하고? 자상하고? 어. 귀여운? 귀엽고? 네. 귀엽고 자상한 타입을 좋아한다. 네. 인성이 착해야 돼요. 나랑 완전 정반대 아니냐? 맞지? 그런 거 같아. 인성 나쁘지. 어? 툭 끄 떠가면은 막 정색하지. 그러니까. 코영한테 취직 간다며? 아니 그건 그때 방송에서 잘 장난친 거지. 배에 항아리 넣고 다니는 남자는 어때? 얘 MBTI가 그거래요. 인프피래 인프피. INFP? 인프피래. 네. INFP. INFP. CFP. 저는 ESTJ. 네. CFP가 성격이 뭐 좀 좋지는 않나 봐요. 네. 왜 의학이래요? 안 좋대. MBTI 중에서 진짜 안 좋대. 자기밖에 모른대. 공능제. 오빠 아니에요? 너 돼지고 잡냐? 어? 왜 자꾸 까불어? 아, 이렇게 재밌지? 뭐가 재밌어? 아, 오빠 반응이 재밌어. 그래? 네. 귀여운 것 같아요. 우리 저번에 그 얘기 했잖아. 제주도 여행 가면은 어떨까 해가지고. 가실? 저는 좋은데. 생각 좀 해볼게.
이렇게 비싼 척해요. 비싸니까. 아, 그거 인정.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남자야. 유니크한 남자. 어? 아, 아 이건 아닌가? 봐준다. 놀랬어 진짜? 내가 막 정색 하니까? 장난이야. 아 그래요? 어 그래. 야 네가 이거 만졌다고 그래. 내가 방송에 내 방송인데 여기서 내가 곱창 내면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겠냐? 배 만져봐. 괜찮아. 진짜 만져도 돼요? 응. 뭐야? 만지라고 만지니? 아, 귀 터지는 줄 알았어, 진짜. 펴치. 어, 그것도 알아? 만질 수 있어, 그만해. 어, 얘 진짜 코순이긴 한가 보다. 펴치. 어, 그냥 표정해. 저거 터지면 한반도 절반 날라가 조심해. 나는... 알았어. 그러면은 아 진짜 제주도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 솜이랑 둘이 가는 건 좀 그렇지 않나? 누구랑 가려고요? 몇 명을 더 하면은 좋지. 여캠 한 명 정도 더? 여캠이요? 응. 남캠 안 돼요? 안 돼. 여캠 둘. 너랑 한 명 더. 그렇게 하고 셋이서 가는 거지. 아, 그거는 어, 그거는 불공평하잖아요. 불공평해? 2대 2? 네. 2대 2로 가야지. 싫어. 난 2대 1이 좋아. 아, 2대 2. 2대 1. 와 진짜 이기적이지 않아요? 왜요? 뭐가 이기적인데요? 소미야. 네? 그러면 이번 달 안에 가자. 진짜? 진짜로 리얼로 가자. 리얼로 2대 1? 내가 한 명 섭외해볼게. 아니 그럴래 알겠어. 아 2대2가 좋은데. 알았어. 그러면은 2대2랑 2대1이랑 1대1이랑 셋 중에 어... 아니 아... 채팅창 반응 보지 말고 진짜로. 진짜로? 뭐 2대2가 좋을 것 같은데? 1대1은 그때 그 강릉인가? 거기서 했으니까 다시 얘기해봐. 1대1이요. 알았어. 1대1로 바로 가줄게. 사실 내가 역캠 섭외를 못해. 누가 나랑 같이 가주겠노? 너같이 방송 오래 본 찐팬 아니면. 왜 많잖아요. 아니야 역캠 누가 나랑 같이 가. 오빠 여자 많지 않아요? 많지. 그 중에 내 여자는 없지. 저는요? 너 은근히 당돌하다. 아니 일마 은근히 당돌하다니까. 소미야. 응? 컨텐츠 하자. 네. 오늘의 이슈. 오늘 이슈 할게요. 예. 자, 첫 번째 소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여자랑 술 먹고 키스한 남친 봐준다 차버린다 울먹이며 술 먹고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잠깐 미쳐 실수한 거야 나 너 없으면 죽는 거 알잖아 내가 사랑하는 건 너야 제발 나 버리지 마 나 진짜 그때 술 먹고 실수했어 돼지 새끼 꺼져 이런 씨발 진짜 돼지 새끼라고? 죄송해 아 진짜 죄송해 아 방송이니까 아니 그러면 아니 이런 일이 이런 일이 벌어졌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일이요? 저는 차버릴 것 같은데 진짜 실수야 근데 술 먹고 진짜 실수 무릎 꿇고 네 앞에서 빌어 미안해 소미야 진짜 미안해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나 진짜 아 진짜 미안해 어? 이러면 그래도 그거는 이미 그 사실을 알았잖아요 근데 내가 비는 거랑 서강준이 빌어 서강준이 비면 봐줘야 돼 씨발 씨발 진짜 씨발 아, 아니 서강준인데 아 서강준이 무조건 봐줘야 돼? 네 야라이 제끼야 제끼야 아 뭐야 감사합니다 네. 완얼이네 완얼 아 넘어갑시다 뭐 재미난 거 없나? 뭐 재미난 거 없나? 바이크 슬립 쌉고수? 오 차도 있고 바이크도 있노 야무지네 슬립 났다 아니 솔직히 얘가 옆에 있으니까 오늘 이슈 진행을 못하겠어 아 진짜요? 여탕 수건이 사라지는 이유 여탕에서 여자들이 수건을 가져가는 이유를 알려준다 목욕탕 마지막으로 언제 마지막으로 갔어? 목욕탕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네 왜 20살 넘어서는 한 번도 안 가봤어? 몰라 잘 안 가게 되던데 남들한테 뭔가 좀 내 알몸을 보여준다는 것이 약간 좀 그렇게 됐구나 그래 그 저 뭐야 여탕 가면 진짜 여자들이 수건 많이 세배 가고 그러니? 이게 진짜 많이 있나 봐 이런 게 그런가? 응? 모르겠어 아니 시발 무슨 새 수건도 아니고 몇 개월 동안 누구 야라를 닦았는지 야꽃을 닦았는지 발을 닦았는지 모를 그런 수건을 도대체 왜 가져가냐 그냥 줘도 안 가져가 이게 남성적인 사고다 그런데 여자들의 심리는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커피 마시고 머그컵도 훔쳐가고 밥 먹고 숟가락 포크도 가져가는 게 여자들이다 도대체 왜 그런가 여기는 공짜 심리와 손해보기 싫다는 심리가 있다 아 너 태어나서 뭐 가져가 본 세배 가본 적 있어? 남의 거 세배 가본 적 솔직히 아, 그... 난 있어 나부터 얘기할게 나는 초등학교 때 쌍쌍바움치다 걸려가지고 주인 할머니한테 뺨 맞았어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왔는데 할머니가 쌍쌍바 하나 가져간 거 진짜 싫어해요 쌍쌍바를 내가 세배 갔어 내 친구랑 둘이 가갖고 어? 근데 그 걸린 거야 야 너 일로 와봐 이렇게 걸렸는데 뺨을 때리고 무릎 꿇고
냉장고 그 아이스크림 냉장고 있잖아. 거기 앞에다가 무릎 꿇고 이렇게 세우는 거야. 어. 그랬었어요. 그래 놓고 할머니가 그게 재밌었는지 와가지고 고무줄 있잖아. 노란 고무줄. 그걸로 머리 이렇게 사과머리처럼 만들어가지고 묶어갖고 둘이 이렇게 세우는 거야. 그 초등학교 때. 물론 숨청한 게 잘못이지. 아버지가 그때 와가지고 난리쳤었거든. 아무리 그래도 아이스크림을 어? 가져갔다고 할지라도 그냥 뭐 보호자한테 연락해가지고 주의를 요구할 것이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래가지고 난리쳤었어. 잘했다고요? 아니 그치 이건 폭행죄지. 뺨 때렸는데. 어, 또 그런 일이 있었어. 너는? 난 근데 그 이후로 아무것도 안 훔쳤어. 어, 너는? 저도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인가? 초등학교 때인가? 뭐 훔쳤니? 그때 그 슈퍼마켓에서 어. 젤리 마이구미 같은 거? 네. 어. 한 개 이렇게 가져간 적 있는데 어. 걸렸어? 네. 바로 걸렸어. 걸렸고 어떻게 됐어? 걸려갖고 사과하고 어.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 넘어갔어? 네. 하, 나 때가 존나 헬이었다니까 여러분들. 나 초등학교 때랑 얘 초등학교 때 완전 다를 거 아니야. 나 초등학교 때는 진짜 강한 자만 살아남는 대한민국이었어. 진짜로. 중학교 때 도덕 선생님한테 뺨 20대 넘게 쳐맞고 진짜 많이 맞았어 나는. 그 당시는 그랬어 대한민국이 진짜로. 너는 참 그 좋은 시대에 태어났다. 어. 근데 진짜로 목욕탕에서 이렇게 많이 훔쳐가나 봐. 수건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 식기도 막 훔쳐가고. 근데 여자들이 그런 행동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뭘까? 내가 어디선가 본 적 있었거든? 그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마법에 걸리잖아. 그러면 그때 도벽률이 올라간대. 뭔 소리예요? 아 진짜로. 그래가지고 여자들 그 마법 걸렸을 때 앵리할 때 막 뭐 저 이니스프리 같은 데 가고 화장품 문치고 막 그러다 걸리고 막 그러잖아. 조그만 거 이렇게. 어. 그렇지 않아? 여성분들 안 그래요? 그거는 그냥 성향 차이 아닌가? 여자가 그렇다기보다 네. 아니야?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식욕이 올라가고 도벽이 올라가고 성욕이 올라간대. 도벽? 어. 응. 아니 그 식욕하고 성욕은 맞는데 도벽은. 아 넌 그러면은 마법 걸리면은 막 배고프고 네 배고프고 하던 막 뭐 막 올라가고 그래? 아 진짜로? 너? 아 이게 나이를 막론하고 그런 건가요? 아 그래? 그럼 그때는 어떻게? 식욕이 올라가면 뭐 배달의 민족에다 뭐 시키면 되고. 그걸 왜 물어봐요? 아 물어본다. 아니 씨. 사람은 무슨 분? 아 죄송해요. 아, 고맙습니다. 자, 또 봅시다. 형 그냥 눈이나 보. 방송사고 5,000원 시읍 비읍 니은. 정답! 시발년! 이럴 것 같은데. 네. 평소에 내 방송 보면서 이렇게 웃어? 핸드폰 보자 이렇게 웃어? 아 진짜로? 아 그래 이게 시청자 그러니까 이게 좀 소미가 확실히 그 저 코순이라서 극한 직업 걸그룹 편 오 홀리 쉣 아 벌레 어 진짜 싫겠다. 오 벌레 들러붙은 거 봐. 와 뭔 놈이 날벌레가 이렇게 많아? 어 갑자기 팬이 나타나 갖고 안고 오 헐 이거 성추행 아님? 아 지금 완전 월클된 미주 예 야 미주 알아? 응 알죠. 응.
지금 유재석 라인 탔잖아요. 유재석 아저씨 라인. 그래가지고 지금 예능이 엄청 떠오르는 그거고 소속사도 엄청 큼지막한데로 가고 계약금도 많이 주고 계약하고 그랬을 텐데 와 이때에 비하면 진짜로 어떻게 보면은 용된 거네. 이런 고생 끝에 고진감래라고 들어봤니? 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진짜 현타 졸라 올 것 같은데. 어 등에 땀 봐. 뭐야 이거 표정 다 쳐다보는 거 봐 다들. 표정 봐. 헐. 아 이현신 뭐 거북이도 아니고 등에 딱지 달고 다니네. 헐. 이거. 아니 이런 컨텐츠를 한다고? 걸그룹을 뭐 하다가? 걸그룹 그 팬서비스로다가? 헐. 트와이스. 볼 한번 꼬집어 봐도 되냐 그래가지고 표정 봐. 눈 표 이 표정은 숨길 수가 없거든. 왜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할까? 진짜 싫다. 여자친구 신비 은하 생각하면 딸차. 아. 야 이건 좀 공갈 젖꼭지를 물라고 주는 팬 그리고 사진 찍고 아이돌 극한 직업. 야 이거 봐. 와. 난 몇 번이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5번. 근데 이 아저씨 지금 요거 엉덩이 골 아니야? 맞지? 와, 씨앗. 진짜 씨앗다. 아이유는 4일 동안 뮤비 찍으면서 일을 그만둘까 생각하는 멘트까지 날린다고. 하... 쉽지 않구나. 아! 와, 프로 의식 대단하다. 근데 지금 결혼하지 않았나요? 그죠? 애 낳고. 에? 아니, 저기잖아. 정채연. 정채연 맞잖아. 그 저기 에? FT 아일랜드 저기랑 결혼했잖아. 아니, 그 다른 사람이에요. 아, 아니야? 예. 네. 그 저기 아니야? 아 그래? 아 라붐이야 거기는? 아 난 몰랐어. 아 유리랑 닮았네. 닮지 않았나? 유리? 닮았잖아. 그지? 약간 느낌 있지 않아? 아이돌 생활 하다가 이제 그 저기 했대. 비슷하잖아 느낌이. 그지? 응 아니야? 사나 아저씨. 와. 야 이 개새끼야. 자 넘어가겠습니다. 야 진짜 힘들겠다. 이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참. 근데 저런 걸 견뎌야 돼. 그렇지 않아? 그쵸. 너는 BJ 하면서 족 같았던 순간 있을 거 아니야? 솔직히. 많죠. 우리가 뭐 솔직히 뭐 대스타들은 아니지만 네. 족 같았던 순간이 많았어? 아니 많진 않았고 종종 있죠. 오빠들이 방송 보고 있는 걸 의식하니까 지금 또 말 잘 또 생각하고 말하려고 그러네. 난 아니, 이런 게 참 싫더라. 아니 꼭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 나 이런 건 싫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지금. 아예 농담이고 right now? 아니 지금이 제일 족 같아? 저 게스트들이 저런 느낌 들걸. 아 진짜 다들 말 너무 막 한다. 나도 자존심 있는 사람인데. 어제 꽃오빠 괜찮은데? 얘기해봐. 언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 막 이상한 리액션? 시킬 때? 무슨 리액션? 아니 막 그 아해가오라고. 아 이거? 네 이거? 막 그거를 하면서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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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봐봐. 어떤데? 아, 저 이거 너무 야한데? 나 요즘 그거 있지 않? 나 요즘 그 방송할 때 그 맥 감독이라 그래가지고 네. 그 나한테 막 연기 시키고 이런 사람 있어. 너 본 적 있나? 아,
열어. 그지 막 300개 주면서 막 이상한 거 시킨 사람. 나 근데 현타 존나 와 진짜 거짓말 하더라. 오늘 뭔 연기한 줄 알아? 오늘 불에 타 죽는 연기하고 그 물에 빠져 죽는 연기하고 늑대인간 되는 연기하고. 아니 그래도 그런 거 아니 보여줄게 봐봐.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아니 뭐가 저 야 너 하람 하겠냐? 나이가 보단 난 것 같아. 영화 트와일라이트 봤어? I love you. 진짜 아 족같다 진짜. 이런 느낌이야. 열심히 하신다는데. 그래 근데 그건 또 매니저랑 또 같이 해야 돼 이런 걸 또. 이런 게 힘들다 이 말이지. 어? 인정. 아이가 보여줘. 뭐 어떻게 하는 건데? 그냥 이거 아니야? 아이가 더블피스? 네. 아 근데 이거 좀 씻고 걸어야 되지 않나? 아니야? 아니 이게 왜 씻고야? 아 혀도 내밀어야 돼요. 혀 보여주는 게 뭐 잘못된 거야? 근데 아 여기서 보여줘야 돼 제가. 아니 아 오빠부터 해봐 그러면. 나? 하나, 둘, 셋? 이거 아니야? 둘이 같이 이런 게 싫구나. 내가 아니, 이거를 하면서 아니, 내가 힘들까? 너가 힘들까? 아니, 근데 이거를 아이가오를 하면서 춤도 같이 추래요. 아 진짜? 네. 몇 개? 한 100... 100... 어 200개 정도? 네가 힘들겠다. 아니 나 눈 두 번 모으면 끝나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오빠가 앉아서 하잖아. 넌 일어나서 해야 되니까? 응. 그래 이런 부분들이 좀 힘들겠다. 어. 각자의 또 그게 또 있네. 이거 누가 리액션 시키면 할래? 아니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어? 오토바이 타는 여자들. Holy shit. 텐덤 했는데 와 야 너무 끈 팬티 이렇게 입고 다니는 거 좀 그렇다. 내 뒤에 탈 때 여러분들 약간 이런 거 연상하는데 그렇지 않아. 내 뒤에 탈 때 소미랑 나랑 이만큼 떨어져 있어. 어 이만큼 떨어져 있어. 처음에 얘가 내 배를 이렇게 만지면서 딱 잡더라고. 그래서 야야야 그렇게 하면 위험해. 내가 언제? 아니 내가 지하 주차장에서 보여줬잖아 하는 그 텐덤 하는 방법. 아니 근데 제가 언제 배를 잡았어? 텐덤 아니 너 내 허리 잡았다니까 아까. 아 이렇게 잡았잖아 그때. 그래가지고 아, 그랬나? 이렇게 잡으면은 오히려 되게 위험해. 그래가지고 손잡이 잡고 이렇게 가라고 저기 했었던 거지. 아이고야. 허리가 없대. 아이고야 이 치마가 다 뒤집어지는구만. 아 치마 내리라고. 이게 모르나 보다. 이게 연출된 게 아니라 모르나 봐. 치마 입고 타면 안 되지. 예. 근데 알차 타는 여자들 진짜 섹시하긴 해. 보여줄까? 이거는 이제 그 우리 그때 강릉 갈 때 보여줬었던 그 옆에 지나가다 할리 아저씨들 알지? 응. 가는 거. 응. 어 멋있잖아. 여자 같으니까. 아 몸매가. 그지. 크... 나는 이상형이 이런 여자야. 진짜 바이크 타는 여자. 너무 섹시해.
이렇게 몸매 좋은 여자 아니야? 아니 몸매 좋은 게 아니라 알차 타면 진짜 그러니까 여자 같이 바이크 타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봐봐. 이 여자는 죽었어. 외국에서 그 저 어렸을 때부터 바이크 타가지고 막 그 이런 거 묘기 잘하는 여잔데 죽었다고 하더라고. 와. 이건 뭐야? 와우. 와우. 치마 달라고 손짓하네. 뭐야 이건? 와. 지린다. 홀리 쉣. 여자가 이 큰 바이크를 탁 이렇게 타고 다닌다는 게 와우. 홀리 쉣. 소미야. 응? 바이크 타볼 생각 없어? 아, 저 무서워. 무서워? 응. 그 이거 내 거랑 똑같은 바이크야. 어, 진짜? 우리 탔던 거 앞에 불이 있고. 어. 근데 여자가 타면 이런 느낌이지. 너가 내 바이크 타면 약간 이런 느낌일걸? 졸라 멋있다. 멋있다. 바이크 가르쳐줄 테니까 한번 타볼래? 표정 굳네. 아니 너 바이크 타는 거 좋았잖아. 아니, 오빠 뒤에 타는 거 좋은데 제가 몰고 다니면은 사고 날까봐? 네. 무서워? 네. 그래? 죽을 것 같은데. 위험한 거 가르치지 말라고? 타지마 죽어. 맞아. 내가 또 운영하고 있는 그 단톡방 이름이 타지마 죽어요. 타지 말라고 진짜 죽으니까. 예. 넘어갑시다. 얼룩말에 대하여. 얼룩말. 얼룩말의 몸 높이는 120에서 160cm. 소미만 하네. 너가 딱 섰을 때 딱 그 키네. 너 키 160 아님? 160이죠. 160이지. 어. 무게는 160에서 500kg. 아무리 날고기는 맹수라도 사냥에 실패하면 와 뒷발로 그냥 야무지게 때려버리네. 얼룩말 무리가 역으로 쫓아가면서 멀리 보내버린다고. 아 얘네 원래 일마들이 원래 성격이 더럽나? 어 가장 호락호락하지 않는 동물이라고. 사자랑 싸우는 거네. 지금 이렇게 물리고 있는 존룩말이지만 사자 옆구리를 물어 뜯어버린다고? 헐. 오 사자 끝내 탈출에 성공하는 모습.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네. 둘이 약간 이렇게 뒤엉키고 있을 때 옆구리 헙 존나 세게 꼬집는 거네. 그는 그 느낌이네. 어. 야. 물론 족박 같은 초식동물도 죽을 처지에다가 죽기 살기로 반격을 한다. 말이게 말. 그러니까 말 그 아 뭐야 이건? 더러워. 얼룩말 인체의 신비. 오줌 아니야? 아니 뭐야 이게? 아. 이게 그게 아니라 그거래. 와 뭐야? 이게 맞나? 지으내기래. 어. 한 번 사정 1.5리터나 싼다고? 아. 와. 말들이 좀. 아니 덩치가 더 큰 그냥 말 있잖아. 그냥 말은 양이 140에서 120ml. 그러니까 소주 한 3분의 1병 정도? 근데 얘네들은 1.5리터나 나온대. 와 정말 많이 싸는구나. 대박이네. 저는 아니에요.